마태복음 18장입니다. Matthew 18, ESV Bible. At that time, 그때 the disciple came to Jesus.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Saying, 말하기를, Who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누가 가장 큽니까?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And calling to him a child. 자, 한 아이를 그에게 부르면서 he put him in the midst of them. 자, in midst 하면 그들 가운데, 자, 어린 아이죠. A child가 힘을 받습니다. 그를 두었습니다. And said, Truly I say to you,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Unless you turn and become like children. 자, unless 하면 if not의 뜻입니다. 뭐뭐 하지 않으면, 내가 turn, change, 바뀌지 않으면, 뭐뭐 같이, 어린아이 같이 바뀌고 되지 않으면, you will never enter,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에. Whoever humbles himself like this child, 자,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입니다. 이 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마다,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 Whoever receives one such child in my name receives me. 자, 내 이름까지를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이름으로 한 그런 아이를 receive,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람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but whoever causes one of these little ones who believe in me to sin. 자, 여기 보시면, 여기 cause하고 to가 여기 지금 A라고 보시고, 요거를 이제 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뭐하게 하는 건데요. A를 뭐뭐하게 하는 겁니다. 원인을 제공하는 건데요. 이 소자 중에 이 작은 자. 어떤 소자냐면 나를 믿는, 관계대명사의 꿈입니다.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죄를 짓게 하는 자마다 It would be better for him. 자, 뭐 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저기 이제 이 for, 2가 있는데요. 가주어, 의미상주어, 진주어라 보면 되겠습니다. 뭐가 낫냐면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주어입니다. 그가 have a great millstone. 큰 맷돌을 가지고 faced around his neck, 그의 목 둘레에 묶은 그런 맷돌을 가지고, 자, and가 이제 같이 to가 연결됐습니다. 뭐 하는 게 낫냐면 to be drawn 하는 게 낫습니다. In the depths of sea, 바다의 깊은 곳에 빠뜨리는 것이 would be better, 더 낫다. 보시면 would world for temptation to see. 자, 화가 있다. 그 세상에 어떤 세상이냐면 for temptation to sin. 자, 그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 죄를 짓게 하는 게 뭐냐면은 그 temptation이죠. 그 시험이, 유혹이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세상에 화가 있다. for 왜냐하면 necessary다. 꼭 필요한 건데, 필수적인 건데요. temptation 옵니다. 유혹은 오는 것은 필수적인데, but Who to one by whom the temptation comes?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혹이 오는 그 사람에 의해서 화가 있습니다. And if your hand or your foot cause you to sin, 만약에 너의 손과 너의 발이, 자, 아까 cause a to be를 했죠. 예. 자, 내 손이 뭐뭐 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면 cut it off. 자, it는 앞에 있는 hand하고 foot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잘라내라. 그리고 그것을 throw away, 버리라. 자, 뭐 났다. 아까 했었죠. it for to. 이렇게 해서 가주어, 의미상 주어, 진주어라 본 것도 있습니다. 났다. 뭐가 났냐면은, 자, 요걸 이제 주어로, 의미상 주어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뭐뭐, 투부정사 이해하는 게 낫습니다. 영생에,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자, 어떤 상태로 들어가냐면요. crippled. 자, 이게 장애인 상태고요. lame 하면 다리가 저는 건데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되고 다리가 저는 상태로 들어가는 게 낫다. 뭐보다도, 자, 비교급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구세 비교급이니까, 뭐보다 낫냐면은,
자, 두 손과 with two hands or two feet, 두 발을 가지고 자, 여기 이제 같이 여기 투부정사에 연결된 겁니다. 진주하고 to be thrown into the eternal life,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장애인이 되거나 다리가 저는 상태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낫다. And if your eye caused to see, 자, 만약에 너의 눈이 너를 자, cause to 또 나왔죠. 죄를 짓게 한다면 tear it out. 자, tear it out 하면 이제 우리 NIV에서는 gouge out 했는데요. 그것을 도려내다. 찢다라는 뜻이죠. 도려내라. 그리고 그것을 버려라. 던져버려라. 자, 이포투가 또 나오네요. 났습니다. 났다. 내가 들어가는 것이 영생의 생명의 위드를 가지고 한 눈을 가지고 뭐 보다도 두 눈을 가지고 보다도 to be thrown into the hell of fire, 지옥의 불에 던지고 그런 것이 더 낫다. 10절 보시면 see that you do not despise one of these little ones. 예, see that 하면 뭐 주의해라, 마음을 쓰라, 대디아를 despise 약보다 경멸하다 이런 뜻이 있죠. 경멸하지 마라, 약보지 마라. One of these little ones, 이런 작은 소자 중에 하나를 약보지 마라. 왜냐하면 for I tell you, 자, 이게 대디아를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 계신 그들의 천사가 항상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본다. 어떤 아버지냐면요, 여기 후가 관계되면서 꿈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본다. 예, 12절 보시면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느냐? If a man has a hundred sheep, 예, 만약에 한 사람이 hundred sheep, 양 100마리가 있는데 and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가 has gone astray. 자, astray 하면은 이를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Does he not leave the 99 on the mountains? 자, 그가 그 99마리를 산에 버려두지 않겠느냐? 그리고 and go in search of, 찾는 거죠. 찾으러 갑니다. 한 마리, 어떤 한 마리냐면 아까 go-to를 했죠. 여기 길을 잃은,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원을 꾸민다 보면 되겠어요. 길을 잃은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And if he finds it 하면 그가 그 양을 찾는다면 진실로 I say to it, 말하기를 he rejoices of it. 자, 크게 그것을 기뻐한다. 뭐 보다도 때 뭐 over the 99. 자, 아홉 날의 양보다도 that never went astray. 자, 어떤 아홉 마리냐는 다시 꿈입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아홉 마리의 양보다도 더 기뻐한다. 보시면 so it is not the will of my father is in heaven that one of these little ones should perish. 자,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죠? 자, 이게 이때 강조용법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뭐가 아니냐면은 one of these little ones,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이 어린 소자 중, 이 어린 자 사람 중에 하나를 should perish, 멸망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15절 보시면 if your brother sins against you, 만약 내 형제가 너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면 go and tell him his fault, 가서 그에게 그의 허물을 말하라. Between on you him alone, 너와 그 사이에서 단지. If he listen to you, 만약에 그가 너 말을 듣는다면 you have gained your brother, 자, 너 형제를 얻는 것이다. But if he does not listen, 만약에 그가 듣지 않는다면 take one or two others along with you, 자, 한 명이나 또 두 명을 너와 함께 데려가서 that every charge may be established. 자, 모든 charge. 자, 이게 다른 성경에서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Every charge가 charge는 책임 의무죠. 근데 NIV에서는 그 charge를 matter로 나왔고 King James 버전에서는 word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 모든 말 이렇게 되겠죠. 모든 문제가 확정될 것이다, 증명될 것이다, 뭐에 의해서
바로 두 명이나 세 명의 witness, 증거들이죠. 증인들. 증인들의 그 증거에 의해서 그 모든 말들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소가 생략됐다고 되겠네요. 확립될 수 있도록 두 명, 하나나 둘을 데리고 가라. 예, 17절 보시면, if he refused to listen to them. 자, 만약에 그가 to listen, 듣기를 거절하면 그들에게 tell it to the church, 교회에 가서 그것을 말하라. And if he refused to listen even to the church. 자, 만약에 그가 심지어 교회에 듣는 것도 거절한다면, let it be to you. 자, 그를 내게 그냥 버려두라. 뭐 두려는 거죠. Let him be. 뭐 같이 버려두냐면은 Gentile, 이방인과 그리고 tax collector, 세리죠. 세리 같이 그렇게 두라. Truly I say to you, 진실로 말하기를, whatever you bind on earth shall be bound in heaven. 자,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입니다. 땅에서 내가 무엇인지 묶이면 shall be bound in heaven.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and whatever you lose on earth, 땅에서 내가 무엇인지 풀리면 shall be loosed in heaven,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Again I say to you,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if two of you agree on earth about anything you ask, 만약 너희 중에 둘이 agree on 땅에서 마음을 맞추면, 어그리하면은 이제 마음을 합의하다는 뜻이죠. 너희가 구하는 것, 어떤 것을 대해서 마음에 맞추면, 합의하면, it will be done.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들에게 by my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For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in my name. 자, 둘이나 세 명이 그 내 이름으로 모인 그 곳에는 there am I among them. 그들 중에, 그들 사이에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다. 11절 보시면, then Peter came up and said to him. 베드로가 나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Lord, how often will my brother sin against me? 얼마나 자주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and I forgive him. 그를 용서해 줍니까? As many as 뭐만큼, 일곱 번만큼 많이 해줍니까? 그렇죠? 일곱 번만큼 많이. Jesus said to him, 예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I do not say to you, 나는 너에게 일곱 번이 아니라 not a but b 용법이죠. 일은 일곱 번을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pay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his master ordered. 자, 그의 주인이 order, 명령 내렸습니다. 그에게 뭐하라고 하냐면, to be sold, 팔아라고 명령 내렸어요. 그의 와이프하고 아이들과 and all that.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렇게 대시 꾸민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and payment to be made. 자, 그가 그 지불을 만들 수 있는 것,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팔라고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order, 목적어 to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So 그래서 servant fell on his knees. 자, 하인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Imploring him, 그에게 애원하면서, have patience with me. 자, 나를 참아주소서. I will pay you everything.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갖겠습니다. And out of pity for him, 그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서 the master of that servant, 자, 그 하인의 주인이 relieve him, 자, released him 하면 그 풀어줬습니다. And forgave him the debt, 그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But when the same servant went out, 자, 그 주인이 같은 그 하인이 나갔을 때, he found one of these fellow servants, 자, 후가 꿈입니다. owed him 100 denarii. 100 데나리온을 그에게 빚진 그 하인,
그의 동료 하인 중에 하나를 알았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began to choke him. 그가 그를 choke, 목을 잡는 거죠. 목을 잡고 말하기를 pale, when you owe. 자, owe가 빚지다인데요. 당신이 내가 빚진 것을 pay해라, 갚아라. 그렇죠? So his fellow servant fell down. 자, 그의 동료 하인이 fell down, 엎드려서 and pleaded with him,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Have patience with me. 자, 나에게 좀 참아달라. And I will pay you. 내가 갚겠다. He refused. 그는 거절하고 and went and put him in prison. 자, 감옥에 그를 가서 집어넣었습니다. Until he should pay the debt. 자, 그가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When his fellow servants saw what had taken places. 그의 동료 하인들이 와디아를 봤을 때, 그렇죠? 와디아가 뭐냐면은 had taken places. 이 take place가 발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 take place 하면 발생하다 이런 뜻이죠. 일어나다 발생하다. 자, 일어난 것을 봤을 때, 자, 이제 과거 완료로 쓴 거 보면 그 전에 이미 일어난 거죠. 일어난 것을 봤을 때 they were greatly distressed. 자, 그들이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And they went, 그들이 가서 and reported to their master. 자, 그들의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자, 일어난 모든 것들을, 이제 모든 것 발생한 모든 것들을 reported, 보고했습니다. Then his master summoned him. 예, 그의 주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소환했습니다. And said to him, 그에게 말했습니다. You weak servant, 이 사악한 종아, I forgave you all that debt, because you pleaded with me. 자, 내가 너에게 forgave, 용서하다, 탕감해주다죠. 모든 것을, 내가 빚진 모든 것, 내게 빚진 모든 것을 탕감해주었다. 왜냐하면 네가 나에게 pleaded, 간청했기 때문에. And should not you have had mercy on your fellow servant as I had mercy on you? 그렇죠? 너는 긍휼을 베풀 수 없느냐? 너의 동료 하인에게 뭐뭐 같이 내가 너에게 긍휼을 불쌍히 여긴 같이. And in anger, 자, 분노하여 화가 났어. 그의 his master delivered him to the jailers. 그를 간수들에게, 옥졸에게 넘겼습니다. Until should pay all his debt. 그의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So also my heavenly father will do to every one of you. 자, 그래서 또한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할 것이다. 모든 사람, 너희 중에 한 사람에게도 if you do not forgive your brother from your heart, 만약에 너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형제를 너희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예, 수고하셨습니다.